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방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. 그래서 초등학생의 막내가 사용하면 어떨까? 서재 공간이면서 아이들 지금 공부방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. 네. 지금 현재 그 집주인 직접 만드신 거예요. 와. 만약에 원하시면은 두고 가시면 다 기본 옵션입니다. 기본. 저 정도 조명이면은 공부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여기 싹 날아가요. 아저마 정수리 타겠는데 이거. 아 저 불이 아니에요. 조명이 조명. 만약에 궁 씨는 동생이 형 나 이 방 쓸게 하면은 성격상 어떤 해주는 편이에요. 해주는 아무리 본인이 마음에 들어도. 네,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. 그래서 동생이랑 진짜 안 싸웠어요. 진짜 안 싸워어요. 어, 진짜 너. 왜 있잖아, 있잖아. 누나, 누나. 이거 이공이 잘 돼. 동생 주고. 아니, 누나가 형, 누나 말로 와. 누나 이공이도 잘 돼, 이공이. 똑똑똑똑. 고마워 이제 농가 고마워 나와야 돼. 저희 친형은 네. 그 옛날에 여름에 보면 이렇게 대나무 장판 깔아놓잖아요. 네. 그 위에서 수박 이렇게 먹고 있으면 딱 오자마자 바로 날라차렸어요. 형이 너무 깔끔해서 거기랑 거기 오네. 깔끔해요. 그거 왜 그래? 내가 사이사이에. 사이사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먹냐고. 너 세영이 형 만나봤어 봐. 아주 재미나지. 자, 그리고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. 좋아요. 오, 부적이네. 잘 해놓으셨다. 아니 이 집이 욕조 맛집인데. 욕조 맛집. 느낌 있다. 어. 욕조. 자 다음 볼 공간 여기입니다. 자 여기도. 오. 여기는 솔직히 조금 우리가 봤던 방들에 비해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. 네네. 대신 요런 것도 큰 것도 지금 다 빠지면 침대 하나 두고 책상 하나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싹 나가니까 막내 방. 근데 여기를 약간 제일 막내를 쓰게 하는 게 어때요? 야 잠깐 와봐. 야 일로 회의 좀 하자. 진짜 와봐. 야 앉아 와봐. 야 일단 아빠 엄마가 일단 방을 뭐 해준다는데 너네 방 봤지? 근데 뭐 형이 뭐 큰형으로서 지금 뭐 꼰대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뭐 마음에 드는 방이 있니?